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부시작김포입니다. 자,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전번 시간에 그 드라이버, 비싼 드라이버 베스트5를 했잖아요. 오늘은 깜짝 놀랄, 아이언, 비싼 아이언 베스트5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이언이라고 하면 뭐 초급자형도 있고 중급자형도 있고 상급자형도 있고 뭐 최근에는 중상, 그 다음에 초중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뭐 비거리가 더 나는 아이언 있고 덜 나는 아이언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뭐 저렴한 아이언이라고 하면 뭐 중고 클럽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으로 뭐 한 30만원짜리도 있고요. 20만원짜리도 있는데 양산 클럽 하면 일반적인 가격이 뭐 직수입 가격은 뭐 한 70에서 90 사이. 그 다음에 정식 수입품의 경우는 뭐 한 100만원에서 한 150 사이. 좀 더 비싼 건 뭐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양산 클럽인데도 불구하고 비싼 드라이버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아이언의 경우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나게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10만 이렇게 생기실 수도 있고 나 한번 사볼까? 이런 거는 약간 비추인 5위 정도는 그래도 좀 한번 해볼까? 이건 가능한데 1위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언 5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아이언의 경우는 4번부터 피칭까지 즉 7개의 아이언임을 먼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뭐 출발할게요. 그리고 고고! 배꼽이 나왔는데 5위입니다. 5위는 로디오. 전번에 얘기했던 드라이버 만드는 회사인 로디오에서 만든 로디오 아이언입니다. 로디오 아이언의 경우는 가격이 210만원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로디오 아이언은 약간 초중급자형으로 나온 그 아이언으로서 캐비티 아이언의 편안함으로써 비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는 아이언이고요. 어드레스를 했을 때 굉장히 안정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아이언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피팅 입문용입니다. 4위입니다. 4위는 저번에도 마찬가지 소개시켜 드린 적 있는 메탈 팩토리 J1이라는 아이언인데요. 가격은 252만원입니다. 전부 헤드 가격이죠. 메탈 팩토리의 J1 아이언 같은 경우는 머슬백 헤드인데 다른 헤드에 비해서 약간 페이스면이 넓은 편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초급자는 좀 아니더라도 초급자에서 중급자로 넘어가는 골퍼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아이언입니다. 일단 머슬백이니까 당연히 손맛도 굉장히 편안하고 좋겠죠. 자, 3위는 어디냐면 전번에 피팅용 드라이버 입문용이라고 얘기했던 조디아 다이아몬드 브릿지라는 아이언입니다. 조디아 다이아몬드 브릿지는 생긴 게 일단 되게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조디아 특유의 제가 쓰고 있는 폰을 받고 있는 아이언인데요. 다이아몬드가 들어가 있는 듯한 그 백 디자인과 압도적인 존재감은 잘 모르겠네요. 굉장히 좀 멋있는, 멋있으면서 예쁘고 좀 작은 디자인입니다. S20C라는 연철 단조를 채용해서 굉장히 손맛이 좋고 당연히 머슬백보다는 치기가 쉽습니다. 정확하게 날아가는 볼이라고 메이커에 써 있는데 정확하게 날아가는지 안 날아가는지는 본인이 한번 연습에 따라 달랐겠죠. 약간 이것도 중급자 입문용 드라이버 격인 조디아 다이아몬드 브릿지 되겠습니다. 가격은 490만원이네요. 점점 세지네요. 2위입니다. 2위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PXG. PXG 아이언의 경우는 사실 헤드만 판매하지 않고요. PXG에서 통용이 되는 샤프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틴과 블랙이 있는데 가격은 이제 사틴이 546만원이고 블랙이 651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샤프트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모델이 PXG0311P라는 모델인데 PXG의 특성이라고 하면 중공 구조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비거리도 좋고요. 관용성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대신에 고수가 되면 될수록 비거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제 다른 걸로 바꾸는 경향이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상급자용보다는 살짝 중급자, 초급자는 약간 뭐 비용적인 무리가 있겠죠. 약간 중급자 정도까지는 PXG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손맛도 굉장히 좋고요. 기본적으로 중공구조물 안에 다른 어떤 이물질을 넣어서 타구감과 그다음 타구음, 그다음에 비거리 방향성을 혁신적으로 좀 바꿔놓은 제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대망의 일입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달으셨더라고요. 뭐 모두 돌다가 조디아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조디아로 가기엔 굉장히 힘든 조디아 클럽입니다.
이 조디아크라고는 말이죠. 이거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맨이 거의 그 끝판왕인데, 카이맨 위쪽에 뭐가 있냐면요, 카이맨 CB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풀 크로스커라는 것도 있고 하프 크로스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카이맨까지는 그래도 쓸만합니다. 카이맨은 가격이 910만원으로 이야 이거 굉장히 비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풀 크로커라는 그 모델의 경우는 4,200만원, 무려 4,200만원이나 합니다. 67에 42, 600만원이네요. 헤드 하나에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인데 제가 실제로 하프 크로커라고 하는 2,100만원짜리 아이언을 쓰는 분을 봤거든요. 근데 헤드가 굉장히 크롭 페이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나게 지저분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못 치시는 분이죠. 근데 이제 4,200만원짜리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델이 스펙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중량은 동일한데 스펙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나 얼마로 해줘 하면 그걸 이제 맞춰서 해주는 건데, 도장 찍어내듯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백페이스 부분에 굉장히 예쁜 문양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달랑 하나밖에 없는 거죠. 뭐 한정판 세 개가 아니라 달랑 하나밖에 없고 전부 주문 제작인데, 16C를 사용해서 조금 연마 과정을 한 다음에 20C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일반적인 그 스펙이 아니라 그 스펙에서 원하는 골퍼들의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건데, 뒤쪽에 하나의 디자인이죠. 굉장히 예쁩니다. 근데 굉장히 비싸죠. 영업사원이 이 가방을 들을 때에는 수갑을 차고 돌아다닙니다. 자, 4,200만원짜리 아이언이라 저는 이렇게 한번 구경만 했거든요. 실제로 쳐보지도 않았어요. 이 시타크럽을 누가 만들겠어요. 그냥 구경만 했는데 와우, 번쩍번쩍거려 이런 감은 있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사는, 구입하는 사람도 제가 보긴 봤고, 그 전에 그 밑에 있던 등급이었던 1,200만원짜리 아이언은 어떤 분이 그걸 가지고 치다가 친구가 달러를 주고 똑같은 걸 샀는데, 왜 나한테 4,200짜리 있다고 얘기 안 했냐,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분도 제가 실제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남들과 뭔가 다른 뭔가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욕망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시계, 저 갤럭시 워치입니다만 이게 뭐 시계 얼마 합니까? 얼마 뭐 한 2, 30만원이면 사는데, 사실 우리가 2, 30만원짜리 시계를 차는 사람이 봤을 때 야, 너 5,000만원짜리 시계 사는구나, 그러면 와 하고 약간 부럽다기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경외의 시선으로 보듯이, 이 아이언도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중요한 것은 피팅클럽의 경우는 아는 사람만 안다는 거. 모르는 사람한테 그 얘기하면 이런 말하기 십상이죠. 야, 아이언에 로켓이라도 달렸냐? 치면 퐁퐁 나가냐? 이런 이야기를 할 만합니다. 참고로 어떤 분은 1,200만원짜리 샤프트를, 1,200만원짜리 조디아를 사용하시다가 비 오는 날 양피장갑 끼고 사용하시다가 스윙을 하다가 클럽이 날아가서 연못에 빠져서 못 찾았다고 하는 아주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걸 할까요? 다음은 이제 퍼퍼라든가 이런 기타 제품들 중에 굉장히 비싼 것들을 한번 모아서 탑5로 간간히 제가 꾸려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김프로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